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호남 주민들이 봄꽃 축제 개막을 기념해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섬진강변 화개장터까지 북적거리게 했던 흥겨운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과 구례, 경남 하동이 맞닿은 곳. 봄을 제쳐가는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섬진강 남도대교에 400여 영호남 주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전국 첫 꽃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에 맞춰 이웃하는 자치단체들이 서로의 협력과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매화, 산수유, 벚꽃이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번영을 함께 하자는 그런 뜻으로. 광양 화이팅! 구례 화이팅! 화동 화이팅! 화합을 행사한다고 전해라! 전해라! 남해안 김양식업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던 250년 전통의 용지 큰 줄다리기. 승패보다는 이웃 간의 결속과 친교를 도모했던 화합의 전통놀이입니다. 이 화합이고 큰 집 작은 집의 보름날 놀이로서 승계했기 때문에 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축제 현장을 찾은 전국의 방문객들이 인근 화개장터로 모여들면서 장터 구석구석에도 새봄의 활력이 넘쳐납니다. 꽃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뭐 기획을 떠나서 화합도 되고.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내일은 구례 산수유축제가 개막되는 등 남도가 이제 본격적인 봄꽃축제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